돌화살. 어, 나 물이 없다. 물 먹고 와야 돼. 자, 고기 다 꾼다. 됐다. 어, 안에 고기 꾸고 있네. 그러면은 생고기를 넣어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한테 고기 다시 넣어놔야겠다. 야, 뭐야, 얘는 고기가 몇 개야? 얘는 안 줘도 돼. 검치고 거기 사냥 많이 했으면 고기가 많겠지? 네. 와, 고기가 근데 뭐야, 20개는 있는데? 20개 덩어리 묶음으로? 애졌네. 깊이. 깊이 검치호가 좀 어. 야, 나방 더 꼬시고 있어. 아, 진짜? 어. 잡았어요? 결국? 어, 잡았어, 나방. 잡아, 고기 넣을, 거기 나방도 고기 먹나? 나방은 열맬 거야, 아마. 메조베리 필요해, 메조베리. 풀 뜯어, 옆에 풀 뜯어. 여기 풀이 있어? 다 풀, 우리 널리고 널린 게 풀이야. 아, 오케이. 우리 옹기리 늑대 두 마리 더 있거든요? 근데요. 그건 다 할까요? 고기야. 고기를 만들어? 그건 다 고기야. 고기를 만들고 올게요, 그러면. 자, 고기 먹어라. 와, 이때 자연재해 와도 상관없는데 모래 폭풍만 안 오면 될 것 같아. 나방 꼬시기 힘들대. 야, 이게 어차피 배율이 높아서 괜찮아. 나방 나 지금 기절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나방을 눕히는 건 좀 힘든가봐. 어, 눕히는 게 힘들어. 눕히는 게. 도망가서 그거 써야 돼. 그 발 묶는 거. 아, 볼러요? 뭐요? 그게 어, 볼러 써야 돼. 발목 팔찌? 어,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 볼러라고. 발목 팔찌. 어. 어, 그거 뭐지? 끈 양옆에다가 돌 매달아서 돌팔매질 하는 거잖아. 그거 옛날에. 어, 아, 그거를 발에다 묶어? 어, 그걸 던져서 맞추면 얘네들 못 움직여, 작은 애들은. 크, 리얼 발목 발찌네. 너한테 맞아볼래? 철컹철컹이네, 미쳤어요? 우와, 애짐. 어, 야, 너 엎어짐, 야, 너 엎어짐. 여보세요? 아니, 이거 허벅지에 다시면 어떻게 이거 지금? 어? 아, 개웃기네. 야, 너. 어, 잠깐만, 이거 우리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써먹으면 끝나 했는데, 이거? 이거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삼행지 개웃기네. 어, 나 지금 똥쌈. 아, 무서워서 지림. 어, 나 일어나지지가 않아. 됐다. 아, 잠깐만. 이러는 거 뭐야? 아, 됐다. 어, 볼라네, 볼라. 애졌네. 어, 개꿀잼인데, 이거? 어, 그거 몇 개 있어? 나 지금 다섯, 네 개. 하나 줘봐. 까? 상황에 따라서 좀 써야겠어. 나 또 만들면 돼. 이 시대의 호신 무기지, 이게. 어, 네 개나 주네. 땡큐. 난 부메랑도 있어. 부메랑. 나도 있어.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예,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오, 부메랑 개 재밌어 진짜. 가자.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가. 나한테 오나? 오네. 나방은 어디 있어요? 다음에. 잠깐만 고기 없을 것 같다 쟤. 고기 넣어줘야 돼. 와, 야, 엄청 온다 부메랑. 장난 아니다. 신기해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던져놓고 저 뒤로 달려가도 부메랑이 다시 찾아와. 누님? 나방 어디 있어? 나방? 아, 저기 아, 거기 얘네. 다 아, 천국의 계단은 거의 다 알려나? 요즘 애들은 모를 텐데. 요즘 애들은 모르지. 요즘 애들은 정서야 몰라. 정서야 그러면 정서 질환이요? 뭐 이래. 야, 든사야 몰라. 어, 요새 정서야 그러면 애들 정서 질환이요? 이럴걸? 근데 롯데월드가 대단한 게 그때 천국의 계단 나온 롯데월드하고 지금하고 별로 변화가 없어. 맞아. 어, 인정. 똑같을 거야 아마. 아, 진짜 혜성 특급 여러분, 얼마 전에 정문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만에. 투자 좀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야, 뭐가 온 거야? 왜 그래? 뭐야, 동굴이 부렸어. 부렸다. 괴롭혀. 왜 이거 테이밍하고 있는데 근처에 오면 다 위협적인 거야. 다 죽여. 그래,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삐땅님이 다 담당하세요. 야, 여기 조개다, 조개. 진주. 어, 진주. 뭐야, 진주가 여기서. 진주. 진주. 오케이드. 오케이드. 바닥에 진주야. 어, 이게 무슨 떡이요? 어. 야, 그리고 개 같은 폭염이야. 야, 물. 아, 진주는 그냥 집네. 야, 타. 야, 불꺼. 아니야, 불이 뭐야. 타. 알았어. 이거 지금 공룡 타면 물 안 빠져. 아, 그래? 아, 게이드. 어.
깊어서 물인데 찾아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갑니다. 어, 야 여기 진주 나오는 거 이거 꿀 정보네 이거. 저 비... 아, 제접 좀 할게요. 어, 이제... 피카님하고 저기 그 보내야겠다. 민구님이. 아니, 야 여기서 여기서 나오네 진주가. 아 여기 강바닥에 철도 있구나. 철도 많구나. 응? 나중에 잊지 말고 노동 보내. 어 피카님하고. 피카님 다 알아서 다 잘해. 알아서 잘해요. 아 그래? 아 아까 검초 한 마리 더 잡았는데. 거의 뭐 공식 우리 인성 쓰레기 인정하는 부분이네. 알아서 기어라. 물 마시고 있습니다. 야, 진주 구하기가 힘든데 우리 집터가 주위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터 진짜 여기, 좋아. 사막이 빼고 다 있어 여기. 어, 우물 빼고. 진주 겁나 많아 진짜 여기. 아 우물도 있고 여기 진주도 있고 그리고 위에 크리스탈 있고요. 그니까 없는 거 딱 하나야 유기 폴리머. 그게 뭐야? 어, 폴리머만 없어. 이게 유기 폴리머라고 사막이 잡으면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사막이가 없어. 아 그래? 근데 그게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고급 장비 같은 게 어. 폴리머 다 들어가요.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이걸로 옷 만들 수 있는데 이 옷이 좋아. 아 옷을 만드는 거구나. 키팅 같은 거구나. 어 그래. 어 완 빛깐이 왔네 여기. 형이 지금 입은 거야? 아니 못 입었어 나도 못 만들어서. 피카님 그리고 우리 동물 이름 다 영어로 해야 돼요. 그 피카님은 이름 지을 때 확인하세요 저한테 먼저 허락마도. 피카 일로 와봐요. 어디 일로 와서 피카 거야. 이쪽에 피카님 이쪽에 보면 이 밑에 돌 말고 와, 한 다른 돌이 있거든요. 그게 진주예요. 그리고 본인이 얻은 동물은 좋은 거다 그러면은 저희 이름 쓰고요 안 좋다 그러면 앞에 노예 쓰세요. 자신의 자가용은 이렇게 딱 구별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을림이 클림이 그렇게 티라노를 꽂았지. 티라노가 넘쳐 그러면 자기한테도 하나 가니까. 아, 한 마리 오니까. 또 떡이 하나 떨어지니까. 어, 그때 진짜 엄청 꽂았지 티라노를. 집에 검치 한 마리 있네요. 그러니 그때 그러고 보니까 을림이 티라노 한번 손에 얻은 다음에 오지게 앞에 강가 가서 파밍을 테이밍을 레벨업 오지게 하더라고. 맞아 오지게 했지 진짜 그때. 아, 그렇구나. 100대 어떠신가? 그리고 다시 뺏겼지. 어 뭐라고요? 네? 피카님? 아 이름이 이게 뭐야? 뭐 방금 울리는 거 오졌다 방금. 이름 이거 지저 어떠냐고요? 이름 내가 바꿔줄게. 와 이름 야 말소리 울리는 것 봐 무슨 지하 150m에서 좀 말하는 것 같아. 그 검출 레벨 괜찮아 보이는데? 어 잠깐만 뭐지? 왜요? 어 얘 수컷이네. 얘 수컷이네. 야 내 어, 수컷이야? 야 어 네울프 하트 따서 하트. 아 그래? 어, 아 그러면은 어 비카 거시기. 응? 여기 물 있어요. 물벌레 있어요. 물 드세요. 어 내가 내가 딱 이름 만들어 놨어. 루니 수통 만들려면 폴리머 필요하죠. 자 비카님 그 이름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어. 얘 뭐지 뭐 그러는 거지? 얘네도 날 났나? 날 네? 거야. 날은 안 나올 텐데, 그렇지? 날. 생산적인 거지. 활동 되나? 뭐라고? 말하잖아. 말하기 어. 좀 어렵네. 튕겼어 나. 저 튕이요. 어. 지키고 있을게. 갔다 와요. 나방 아 그러네 나방도 테이밍 중이었지. 나방 어딨지? 이아 이거 뭐야? 아, 일자리 이거, 뭐야 이거? 아 얘가 나방이었냐? 뭐 이거 아 여기 뭐야? 아기는 때 키우고 싶다. 어 닝구님 고생하셨어요. 어 진주 먹일 뻔했다. 11랑 나무 이런 것도 수고하셨습니다 닝구. 나랑 일을 찾아서 하신. 늑대는 조만간 끝날 것 같고 우리 한번 해가지고 나방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가자. 어차피 집으로 가야 되잖아? 방향 다르잖아 지금? 피카님 끌고 오니까 피카 끌고 가면 되니까. 아 대리운전 시켜서? 아 그래 그러면 아기 늑대 먹이 돈이 한 칸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맞네, 아 아기 늑대가 나와요? 어우 야 어. 진짜 귀엽겠는데? 어 아크가 아크 약간 성인 게임인 줄 알았더니 또 큐티한 면이 있네. 뭔데 이거?
소리야, 뭔 이게 소리야. 튕기는 이유가 내 문제인 것 같아. 나 튕기는 사람만 튕기고 있어 지금. 이게 호스트 연결 그게 그 시간 초과가 뜨는 거 보니까 내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 해줬고요. LG 기가 인터넷 설치해야겠다. 아닌가? KT 넣어야 되나? KT로 할 KT. KT가 좋아. 아니 형 인터넷이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냄새가 나긴 해. 합방할 때 조금 그래. 많이는 아닌데 뭔가 냄새는 안 좋아. 왜냐면 옆집에서 끌어오니까. 형 그거 쓰레기야. 그러면 안 돼. 옆집에서 끌어오니까. 아니 뭐야 그게 뭐 사람 사는 집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부모님 집 인터넷 부모님 집이면 이해하지. 내가 중학생 때 중학생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 인터넷을 끌어다 쓴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빡치더라고요. 이건 뭐야? 사막요가 또 있어? 1짜리 있던데 그거? 또 테이밍 하셨나봐. 이거 누구 거예요? 비카님이 끌고 온 거 보니까 비카님 거 같은데? 아 그래? 비카님 이거는 저희가 가질게요. 자 어깨 차. 루님 차, 루님. 그러면 차야. 나 이제 들어가. 그러면 차야. 아이고. 뭐 이거? 너 뭐야 이거? 여기 늑대, 야, 흰색 늑대 옆에 있어. 저기 캥거루 랩이? 아 16이네? 죽일까? 얘들아 사냥하자. 아 에러 떴어. 나 에러. 아 들어가니까 에러 떴게. 같은 게임.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고. 테이밍 잘 되고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와요. 천천히 들어와. 조금만 기다려. 다들 그리고 고기 좀 먹어요. 고기 좀 먹어. 어떠떠떠떠떠떠떠. 다들 좀 고기 좀 먹어. 고기 다 들어 다 탔는데? 아 저희 비카님은 그 대신 저희가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였어 이거? 우리 보호해 주는 거지. 감금 이게 아니지. 보호였어? 아니지. 딱 옆집인데 우리가 안 지켜주겠어? 무슨 일 있으면 딱 지켜주는 거야. 그런 딱 계약 조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가 보호해 주니까 회사원이 일하는 거잖아요. 딱 그런 원리예요. 노동한 거는 판단하에 나눔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됐다. 다이어트 됐다. 오케이. 됐으면 누가 끌고 올라가면 되겠네. 가만히 있어봐. 누가 따라오지? 마무리 따라오겠네. 레벨 70대나 70? 80? 잠깐만 이름 좀 바꿔야겠어. 지금 레벨 59야. 그렇게 안 돼? 레벨 44짜리 아니었어? 식탐이. 야 오졌다. 와 염존노의 가해자도 자기가 궁금한 거라고 그러는데. 식충이 식탐이 뭐? 뭐라고? 이전에 그 염존노의 그 사진 거 있잖아. 염존노의 가해자도 자기가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대. 그래 원래 노비가 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국어 선생님이 나이가 꽤 많으셨는데 그 자기 집에 노비가 있었대 진짜로.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풀어줬대. 그랬더니 그분이 아저씨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하는 말이 저 이제 어딜 가요 여기 아니면 저 갈 데가 없어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그러셨대 진짜로. 비카님이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런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대한민국이 사실. 나방넷 60 20 30 하물며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름 뭐야. 우리 부족 이름 고구려잖아. 고구려는 노비가 돈이야. 충실한 거예요. 나방 어딨어 나방.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나 저기 뭐야 옆에 노트북 저기 아프리카 방송 좀 켜놓을게 잠깐만. 하고 오세요. 뭐 이거 문님 저 잡자. 뭐? 이렇게 시험해보자 한번. 저 어디? 식탐이. 아 따라와. 식탐이 따라와. 뭐, 비카 거시기도 레벨 높네. 아 못팔 가지. 저것도 우리가 쓰죠. 비카니 일로와.
사냥하지 마세요. 식탐이요, 식탐이 어디 끌고 가는 건데? 잡으러. 아, 미안, 미안. 얘 레벨이 낮아서 나 못 타. 아, 됐나요? 아, 됐으면 다행이네요. 이거 얘 약할걸, 지금 피 없어서? 오, 이거, 잠깐만, 이 앙컬 116렙이에요, 저거. 앙킬러가? 네, 116렙이에요, 저거. 아빠, 이거. 먹어야죠, 그럼. 잡자, 이거. 유 눌러, 삐딱님. 네네, 다 끌고 있어, 지금. 잠깐만. 쏴! 어차피 얘 느려서. 그거 하면 돼, 그냥. 어, 그냥 개그를 맞춰야 돼, 이거. 반대로 좀 끌고 가요, 반대로. 얘한테 밥 좀 넣어주고, 나는. 맞아, 안킬로가 철캐는 애야, 얘가. 그렇지, 그렇지. 얘가 철캐면 많이 나와. 아,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고, 일주일 있으면 우리 그 저기 비카님 받아줄게, 부조원으로. 누님 어디 갔어? 정식으로 취직할 어디? 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더 일해주세요. 마무니 헬프. 왜? 오른쪽으로. 여기 안킬로 116짜리 랩 116짜리 있어 여기. 아, 이것도 뭐 테이밍하게요 지금? 이게 철캐는 공룡이야, 철캐는 공룡. 아, 그래? 철캐. 아, 그럼 갖고 가야지. 그럼 갖고 가야지. 나방 됐다. 매미 나방. 116이면 무게도 많이 됐다. 피카니 U 눌러, 피카니 U 눌러. 피카니 U 눌러. 야, 머리 쏘지 마, 머리 쏘지 마. 데미지 많이 나오니까. 투창 던지지 마, 투창 던지지 마. 투창 아니야, 저거 부메랑이야, 부메랑. 아, 부메랑 오케이, 됐어. 됐다. 뭐야, 됐다. 깜놀. 미안하다. 근데 그거 없잖아. 뭐야? 거시기. 베리? 얘도 베리야? 베리잖아. 나 마취약 있어요. 우선 마취약 있어서 그건 돼요. 마비는 유지시킬 수 있어. 적절한 도구를 착용한 후. 아, 됐다. 매미 나방 안장 찾아야 된다. 나 있어? 우리 집에 매미 있어요? 나방 안장 있어요. 나 있어. 오케이. 다 달아줘요. 그러면 지금 무게 얼마 되지? 잠깐만, 안장형 지금 만들 수 있어? 지금 있는 거지? 그러면 안장해 두고. 자, 비카님 지금 근처에 있지? 나 못 날라 무거워서 못 날라. 아니야, 됐어 우리는 갈 길 가고 테이밍한 데 비카님이 데려가는 걸로 가야지. 비카님도 지금 무게 많을걸? 아니 그니까 뭐냐면은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아, 유로 가서 데리고 가라고. 바로 우리 사냥 가야 되니까. 머리 맞추면 기저수치 상승 더 상승하는데 근데 죽을까봐 머리를 못 맞추고 죽을까봐 그래. 조금 죽을까봐. 지금 한 번에 무서워, 공룡이 무서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근데 얘는 꼭 필요해. 알았어. 운동을 위해서. 자, 안에다가 좀 열매 좀 많이 넣어놓으세요. 열매가 없어. 너 이제 이름 바꾼다. 아직 못 바꾸네. 나방이 바꿔. 나방이. 아, 나방이. 나방이는 맴매미. 아, 예전에 맴매미라고 내 방송 시청자가 있어 좀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그 그란투리스모를 타. 개 미쳤어. 야. 와, 스릴 나오지겠는데? 아빠가 한 30대인가 그 정도인데 그란투리스모를 탄대. 아버지가 30대라고? 걔가 나한테 나이가... 계속 막 별풍선을 쏘는 거를 내가 그래, 진지하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내가 너 학생인데 왜 그러냐, 내가 쏘지 말라,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 그란투리스모 타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할 말을 잃었어. 이칸이 얘도 캠 잘 부탁해요. 소리 울리는 거 봐, 미친. 울리는 거 봐, 진짜. 진짜 지하 150m에서 진짜 막. 그럼 피카님한테 맡겨두고 갑시다. 맴매미 가자, 그냥 맴매미 가. 뭐 끌고 가지? 이건가? 아, 저 안킬로 팀이 잘 부탁한다고. 맴매미. 아, 잠깐만, 맴매미 이거 아니야. 피카님 모습 잘 안 들리는데? 아니야, 뭐 나 불렀어 방금. 이거 조리법? 뭐야, 나와봐. 됐어, 맴매미. 아, 의료용. 여기 말하는 목소리 울려? 개 울려. 애졌다. 그 뭐야, 근데 그거? 이거 나중에 물량 만드는 거, 빨간색 물량 만들 수 있어. 아, 요리 냄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쿠킹팟 만들어야 돼, 쿠킹팟.
갑시다. 나무님, 우린 갑시다. 네, 우린 갑시다. 저기 저 뭐야, 저거 저택 관리. 저거 저거, 근데 150짜리. 저게 아까 내가 탔던 거 같은데. 150짜리 저거. 아, 오늘 또 피카닌 거 좀 빌려가야 돼 내가. 레벨 높은 거 타고 가야 되고, 아니면 이번에 그거 탐 식탐이 될 거 같아 되고.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어. 이름을 바꿔야겠어. 그 이름 못 바꿔도 피카님 주인이 되겠어. 아, 피카님 여기 이름에다 노비 써주세요. 노비 헷갈려가지고 계속. 그 지금 이거 타는 거 노비 뭐 노비 지금 이름 뭐 하나 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비카 거시기 있죠. 그 노비 거시기로 바꾸세요. 어, 타진다. 느리지만 타진다. 왜 아주 그냥? 가자. 바꿔, 지금 바꿔. 잠시만, 저 템 좀 넣고 갈게요. 비칸 이거 안켈로에 템 4템 좀 넣어두고 갈게요. 좋다고. 아, 오케이. 뭐라? 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 이거. 됐어. 그냥 이렇게 하자. 그 앞에 딱 대문자로 노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원하는 거 쓰세요 그냥 이름. 그 정도는 허락해 드릴게 내가. 아, 내가 예제 하나 해줄게. 예제 나 이름 바꿔서 노비. 이거 이제 잡아지나? 노비 거시기. 응,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안키 애들 잡자. 안키로 잡자. 나방을 데려가기에 나방이 너무 됐어. 스태미나가 없어요. 할게. 레벨이 낮아서. 피카 이거 피카 뭐지? 저요. 나중에 이것도 이름 수정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출발. 가자 가자, 우린 가자. 나 뭐 잘못 걸렸어. 나 이걸 왜 때려 안킬로를. 잘못 때렸어. 내 꼬다가 때렸어. 아, 이제 공룡이 많아서 진짜 구별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1시즌 할 때는 진짜 누구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룡 쌓아가니까 너무 조잡해 방송이. 이쪽 길 따라가면 돼. 이 물길 따라 계속 쭉 내려가면 돼. 야야. 옛날에 보던 공격이 들어가. 학살하고 다니는 거죠. 학살하고 다니는 거죠. 레벨업이 다 레벨업. 다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이야 이게. 그 대신 내가 이거 레벨업 해주잖아. 그렇잖아. 오우, 야, 와, 애진다. 3킬로가 가장적이야. 스태미나 관리 잘해. 스태미나 관리. 잠깐 스탑 쉬었다 갑시다. 뭔가 걸어가, 이 걸어가면 타. 뭔가 이 으르렁거리는 이 느낌이 자동차 배기 느낌 같아. 나 이거 내.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해서 뭐해? 하울링. 교감 교감하는 하울링. 거. 아, 캥거루 진짜. 근데 캥거루 테이밍 너무 하고 싶다. 너무 귀엽다 캥거루. 탕키 봅시다. 캥거루 타고 싶다. 지금도 또 테이밍하면 우리 못 가 진짜. 아, 그래. 아, 지금은 못 하지. 이제 가야지. 티라노 테이밍하러 가야지. 오늘 안에 도착 못해 저기. 도착 못해. 가자 가자. 그리고 우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사실. 우리 가다가 산다라는 보장 없어. 잡지 마. 안킬로 치지 마. 안킬로. 치지 마요. 무조건 가. 다이렉트로 가. 다이렉트. 아, 저기 집. 여기 잠깐 여기. 문님 여기. 20. 뭐야? 이집 저번에 내가 죽었던 집이야. 여기 이 안에 막 그거 공룡 겁나 많아. 공룡 겁나 많아 티라노랑. 아, 이 집이 봐야지? 그 집이구나. 밑에서 여기 티라노 사냥하던데. 아, 맞아. 나 그때 절벽에 떨어져 죽었던 데 있잖아. 여기가 형이 있었던 데야. 맞아. 이 집이 거기. 우리 집 위에 산 있잖아. 거기 새를 네 마리 끌고 왔던 집이야 여기가. 파워집. 여기 내가 만들었던 상자 그대로 있네.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 이거 사다리 뭐야 이거? 뭐야? 애진다. 한번 가볼까? 아, 이거 근데 문으로 닫아놨네. 아야야 여기 문 열려 있어 여기. 근데 옷 들어갔다 또 죽으면요. 저번에 들어갔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올라봐. 일단 올라봐. 왜? 아니 올라갔다 죽을 것 같아서. 네가 올라가 볼래? 우리 비카님 없잖아, 그렇지? 잠깐만. 낙하산 못 만드나? 나 있어요. 나도 있어. 아, 낙하산 나도 줘봐. 낙하산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낙하산 만들어서 가야겠다. 낙하산 만들어서 위급하면 바로 뛰어내려.
아, 그리고 나 강가 가서 물 좀 먹고 와야겠다. 나도 강가 가서 물 좀 먹고 와야겠다. 근데 이 집이 근데 아주 저거하진 않아. 하드코어한 집은 아니야. 공룡 빼면은 지금 뭐 나무 집이고 가난해. 내가 봤을 때는 저거 그거야. 저거 그거 그거 뭐지? 그거 벽돌 집, 벽돌 문. 아 그래? 저게? 반대쪽으로 지었나 본데? 그러면 문을? 뭐라고? 왜 오피라고 이쪽에서 보니까 나무 문으로 보이는데? 수통에 물 좀 채워서 가야지. 아 뭐야, 수통도 있어? 어 뭐야, 야 맴맴이 죽었는데? 뭐야? 맴맴이 죽어. 골렘 락 엘리베타요. 정령한테 죽었어. 골렘이야. 돌 정령한테. 비카님, 우리 비카님 저기 일주일 더 연장됐어요. 이제 민원 들어와서 일주일 더 연장됐어요 비카님. 그 힘들게 잡았는데. 괜찮아. 어차피 뭐 볼라만 있으면 잡기 쉬우니까. 괜찮아야지 막. 생각보다 금방 잡아. 괜찮아 비카님. 일주일만 더 녹아다오면 되지. 막. 그래. 그치. 녹아 좀 더 하면 되지. 이게 보살피기 어렵다. 보살피기 어려워 이게. 얘네들도 근성 쩌네. 야 별거 없어. 야, 아무것도 없어. 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 왜 형 왜 위에 올라갔어? 그냥 올라온 게 끝이야 이거. 아 얘네들이 뭐하러 이렇게 거대한 사다리를 만들어 놨을까? 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얘네 지금. 와 뒤집었다. 나 바로 밑에서 낙하산 폈어. 형 늙었어? 아니 낙하산 안 펴졌어. 빨리 찾아. 와. 렉 걸려서 그런가 보다. 근데 있잖아, 얘네 집 털린 거 같은데? 왜? 아니, 문이 열려 있잖아, 지금. 이거 저 멀리 있어서 그런 걸걸? 아닌 거 같은데. 얘 털릴 집이 아닌데. 저 식물 꽃도 열려 있어. 아, 가면서 가지마. 공룡들 뭐야? 아, 이거 그거야, 그거. 앞에 있는 거. 와, 이거 진짜 이 그 공성전 할 때 느낌이다. 원래 아, 공성전 할 때 여기 바닥에다 이런 거 파두거든. 나 누가 구운 고기? 어 잠깐만, 렉 걸림. 나도 렉 걸림. 저도 렉 걸렸어요. 아 제발. 야, 지금 누가 사람. 여기 빨간 버스에 사람 왔다 여기. 어? 여기서 누우면 안 되는데. 어 나 팅 아니야. 난 아직 팅 아니야. 어 전 팅. 난 팅인 거 같다. 아 여기서 팅 기면 안 되는데. 어 구리구리 떨어졌다. 잠깐만. 해졌다. 팅이꺼. 야 팅이꺼 빨리 튕겨.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 좀 뺏어가게. 나 튕겼어. 튕겼어. 나도 튕긴 것 같아. 와 미친, 남의 집 앞에서 튕기면 어떡해. 거기 나 앞에 사람 있었는데? 같이 걔 튕겼겠지? 제발 같이.